6.25 전쟁에 참전했던 태국 용사들이 6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투르카나의 맘 고 이면심 선교사의 삶을 그려낸 책이 발간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110년차 총회장에 여성삼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양떼 커뮤니티의 선물 프로젝트가 올해도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6.25 전쟁 당시 작지만 강한 군인이란 뜻의 리틀 타이거로 불렸던 태국 참전용사들. 그들이 6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참전용사들은 우리나라의 놀라운 성장에 감탄하며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길 기원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전용사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폐허의 모습으로만 기억했던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At that time, I feel like I would like to help the Korean country to civilization, to the peace, to the happiness for everybody of Korea. 참전 용사들은 일주일간 우리나라에 머물며 태국군 참전 기념탑, 도라산 전망대, 공군 부대 등을 관광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일정으로 해군 부대와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한국을 위해 싸워준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태국 참전 원로분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에 계시는 동안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방안의 인솔을 맡은 박원식 선교사는 참전 용사들이 모여 사는 방콕 라민트라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박 선교사는 이분들의 마지막 꿈을 이뤄드렸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이 만나면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기도로 이제 준비하면서 그냥 모시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잘 데려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태국은 한국 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을 결정한 나라입니다. 육해 공군 총 6,326명을 파병해 136명이 전사하고 1,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성 교사는 참전 용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매년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사역을 위해 한국 교회가 기도로 헌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프리카 제1호 선교사로 파송돼 28년간 투르카나에서 사역한 고 이면심 선교사. 최근 그녀의 삶을 그려낸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영은 작가가 집필한 삶이 말하게 하라 투르카나 고 이면심 선교사와의 대화는 투르카나의 맘 고 이면심 선교사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임 선교사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투르카나 아이들을 보살피다 지난 2012년 현지에서 풍토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 작가는 임 선교사가 남긴 일기와 사진, 국내외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과 가족의 육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글에 담아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의 삶이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으로 변화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홍희연입니다.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법적 견해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성남 상임대표는 북한이 진행한 핵실험과 위성 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법률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상임대표는 유엔 헌장 등 국제법전 어디에도 핵실험 자체가 평화와 안전에 위협된다는 조항이 없다며 유엔 사무국의 법률적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작곡한 음원이 국내에 공개됐습니다. 음원 공유 사이트인 멜론과 지니에는 최근 보이드라는 아티스트의 곡 그레이와 캐비티가 공개됐습니다. 두 곡은 작곡가들로부터 아마추어 작곡가보다 나은 수준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한 성균관대 안창욱 교수는 수년 내로 인간에 견줄만한 인공지능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학원 교습시간 개정을 논의합니다.
교육위 박호근 의원은 학년별로 규제 내용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0시, 고등학생은 오후 11시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이번 개정 추진은 학원업계의 반발에 호응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에서 혐한 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일본 중의원은 일본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해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혐한 시위 억제를 위한 첫걸음이 될 거란 기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일각에선 확실한 규정과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7년 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자숙기간을 가졌던 슈퍼주니어 강인이 또다시 음주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24일 오전 2시 자신의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가로등을 들이받은 강인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에 강인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0년차 총회를 열고 여성삼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한국 사회와 교회 회복을 위해 성결교회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워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110년차 총회가 개회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0년차 총회가 성결교회 민족의 희망, 사중복음 우리의 사명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기성은 이번에기 거룩함을 되찾아 신뢰를 잃은 한국교회가 회복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개회예배 설교를 전한 직전 총회장 유동선 목사는 총회원들을 향해 미래지향적인 교회를 세워가길 당부했습니다. 유동선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성결한 지도자를 세우길 원하신다며 비록 지난 회기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통렬한 자성과 회개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더욱더 새롭게 변화됨으로써 부흥하는 총회로 마음을 함께하는 교단으로 전진해 나가자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둘째 날 진행된 임원 선출에서는 직전 회기 목사 부총회장이었던 여성삼 목사가 관례에 따라 총회장으로 추대됐고 목사 부총회장으로는 신상범 목사가 단독으로 나서 당선됐습니다. 또한 2파전으로 치러진 장로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김충규 장로가 김경호 장로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총회에서 변경된 총회비 산정 방식을 놓고 이에 반대한 일부 지방회가 기존 안대로 돌아갈 것을 청원하며 논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위기 청소년을 품어온 양떼 커뮤니티가 올해도 선물 프로젝트를 이어갑니다. 두 번째로 진행되는 만큼 재능 기부로 참여하는 제작진도 탄탄해졌는데요. 현재 K-POP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작사, 작곡가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이번 선물 프로젝트는 소녀시대, 트와이스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낸 작사가 마플라이가 제작 총괄에 나서며 작곡가 전승우, 데니얼 킴 등이 함께해 높은 완성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래는 작년과 같이 위기 청소년들이 직접 부르며 이를 위해 국내 유수 보컬 트레이너들이 참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떼 커뮤니티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 중입니다. 후원금은 전액 앨범 제작에 사용되며 완성된 앨범은 오는 10월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양떼 커뮤니티는 지난해 12월 첫 프로젝트 앨범 발표 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정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25일 진행된 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 법원이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가 자신들의 혼인 선고를 불수리 처분한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장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만으론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29일 오후 4시 서울 동작구청 앞에서 긴급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이달 초 지역 재개발로 인해 강제 철거당한 대원교회를 위로하고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습니다.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의 연합체인 한인세계선교사회가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LA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제15차 대회 및 총회를 개최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플러신학교 스콧 성키스트 교수, 유기성 목사, 진재영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한국 컴패션이 서울 경기 지역 27개 교회들과 북한사역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교회들은 컴패션과 협력해 통일 이후 북한 어린이들의 전인적 양육 사역을 위한 인적 재정적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컴패션은 교회들의 북한 사역을 컨설팅하고 프로그램 및 교재, 양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